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밀양 제약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표충사는 여느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구조로 유명합니다. 신라 원효대사가 중림사를 처음 창건했고 시간이 지나 기존의 사찰이 쇠락한 터에 조선 후기 천유대사가 표충사원을 옮겨오면서 유교와 불교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충사에서는 표충사원 외에도 많은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삼명대사 유물전시관에 소장돼 있는 국보 제75호인 청도함 은향화는 현존하는 청동향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화려한 은입사 기술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표충사 3층 석탑과 표충사 석 등 삼명대사 금란가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표충사에 소장돼 있습니다. 표충사에 방문하셔서 신라시대 화랑도의 호연지기와 임진왜란 당시 삼명대사의 호국정신, 조선시대 유생들의 학문을 향한 열망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